자, 이제 오늘 말라기 다섯 번째 시간인가 그런데요. 이제 3장, 이제 후반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첫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만군의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만군의. 누군가의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을 때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고 또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만군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군대 용어고 또 전쟁 시에 필요한 용어죠.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무슨 대적이 쳐들어왔다든지 유다나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다든지 하는 전쟁의 내용이 전혀 없는데 표현은 전쟁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지금부터 전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전쟁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구속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임재범 씨가 부른 너를 위해라는 노래 아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네, 저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 설교 시간이라 직접 부를 수는 없고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뭐 이런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위험한 사람들 많이 앉아있어요 지금.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슬퍼요. 너에게 떠나줄 거야. 맨 끝에도 보니까 난 사랑하니까 또 위험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너를 위해 떠날 거야.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건 정말 전쟁 같아요. 그죠? 치열하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전쟁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사랑은 전쟁 같은 사랑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속성 속에도 이 전쟁 같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그러다가 사랑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놔주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해요. 어쩔 수 없어서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즉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하고 전쟁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우리 마지막 그 6절을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통 우리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언약, 언약의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전쟁 같은 사랑을 걸어오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누굴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사자라는 말이 등장하래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 사자가 하는 일은 누군가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표현은 사실 갑자기 호련히 이런 묘사가 등장을 할 때는 더도 말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후에 그거를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그가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누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여기 내 사자가 등장을 하고 끝에는 언약의 사자가 등장을 해요. 독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이 동일인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건 동일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전제가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거를 분별해야 오늘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이 누가복음 1장인데 사가랴가 태어날 어떤 아이를 위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 아이는 세례요한을 얘기합니다. 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뭘 준비하죠?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 여기서부터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빈들에서 자란 아이가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세례요한에 대한 설명인데 76절을 다시 보시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뭘 준비한다 그랬죠? 길을 준비하는 자로 네가 쓰여질 것이다. 길을 준비한다. 이거를 후대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 대목은 자막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다 이읍니다. 말라기 다음 책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저를 보세요. 설명 좀 듣고 지나가십시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태어나서 빈들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는 가죽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메고 빈들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야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와이프를 삼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안에서 불륜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한 짓이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세례요한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체포가 돼요. 선동죄로. 그리고 지금 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옥에 갇혀서 오랜만에 조용히 혼자 묵상을 하며 기도하며 생활을 하는 가운데 평소 마음에 늘 그 혼란이 일어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한 문제였어요. 아니, 내 뒤에 오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와 세례요한은 성경에 보면 먼 친척벌이 돼요, 사실은. 분명 청중들도 따르고 사람들도 일부는 메시아다 해서 그를 추앙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뭐 허름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무슨 나라를 새롭게 만든다 그러고 병자 고치고 안수하고 또 세리와 또 기생들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내내 변두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로. 그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서 볼 때에 야, 저래 가지고 무슨 나라가 준비되겠는가? 무슨 나라에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소개할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예언되던 그 메시아가 맞나? 해서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이참에 너희들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좀 직접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세례요한이 옥에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옥에 갇혔지만 이런 평소에 혼란을 질문으로 담아서 선생님께 전하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요. 4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면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누굴 가리킨 걸까요? 세례요한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선생님한테 실족하지 말라 그래라. 오해하지 말라 그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 대답을 가지고 스승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이제 남은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방금 그 질문을 가지고 왔던 장본인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이제 7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잘 보세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요한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이 본문은 우리가 어디서 봤는데 방금? 어디서 봤어요? 말라기. 오늘 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타난 내 사자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구약에서는 이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기도 했고 뭐 분분했어요, 의견이.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줬어요. 송목사 해석도 아니고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해석도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 이 사람이라. 세례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내 사자. 이해가 됩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정확히 말씀하시죠 이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다 됐어요. 아, 말라기 3장 1절의 내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가리킨 건가 하면 신약에 등장한 인물이지만 사실상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킨 얘기였구나. 자, 3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3장 1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무슨 사자가 임할 것임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며, 여기 말하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서 묘사되었고 여기서 설명한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킨 거였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킨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마칠 때쯤 이 찬양을 할 거예요. 그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어디서 주를 맞이한다고요? 땅끝에서. 땅끝은 어딥니까? 주님 가라하신 그곳입니다. 그 땅끝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들고 준비하다가 누구를 맞이해요? 바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 때문에 왔다고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자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냥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사자라는 거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장애물을 거두는 사람, 길을 깨끗게 만드는 사람. 요즘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순방하기에 앞서서 준비사절단이 미리 그 나라를 갑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를 다 밟아놓고 의제까지 다 정해서 사실은 거의 합의를 이루어놓고 후에 대통령이 가서 사진 찍고 사인하고 조약을 맺는 식만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위해서 왔다고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일 가슴 뭉클했던 대목이 어디냐 하면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게 이 시대에 명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이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도 많지만 결국 그 해야 될 일과 모든 가야 될 길의 끝은 땅끝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말라기 3장을 보시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심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등장을 합니다.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자, 저를 보실까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홀연히 오시는데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첫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같이 오시고, 불은 무슨 기능이에요? 언제나 성경에서 불은 심판입니다. 모든 걸 깨끗게 하시는 기능입니다. 심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언제부터인가?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 바로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미 받은 겁니다. 근데 내가 받을 심판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뭘 하셨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표백으로, 표백하는 자가 제물로 깨끗게 하는 것처럼, 양털처럼, 흰눈처럼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보세요. 정결케 하는 게 먼저예요? 심판이 먼저였어요? 심판이 먼저였어요. 이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그 심판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고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못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심판할 수 없으니까 대신 자기가 그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표백하는 자가 제물로 깨끗이 옷을 세탁하는 것처럼 그 모든 죄악이 깨끗이 정결케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실까요?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이 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 무슨 자손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레위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레위 자손은 아버지마저도 저주를 하면서 숨을 거둘 정도로 버려졌던, 저주받았던 대상이었어요.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로구나, 잔해하는 기계로구나, 너희의 모의에 참가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저주를 퍼붓고 숨을 거둡니까? 야곱이 너희 족속 지파는 다 흩어져 버려라. 완전히 멸절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게 저주의 대상이었던 지파가 레위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훗날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지파로 축복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만든 사랑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에요. 전쟁 같은 사랑으로 이들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재판관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가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언제 제일 많이 다치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과 직후에 제일 많이 다쳐요. 그때는 세 가지가 안 돼요. 첫째, 몸을 아직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나이입니다. 둘째, 또 마음이 절제가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때는. 셋째, 제일 무서운 게 현실과 이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망토 뒤집어 쓰고 짜잔 그러고 날라요. 옥상에서, 아파트에서 배트맨 그러면서 그냥 날라버립니다. 아니면 우산 들고 뛰어내려요. 이게 봉건이 있으니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애들이 이상과 현실을 헷갈려버립니다. 게다가 육체적인 신체 능력은 아직 따라주지도 못하는데 마음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이 깨지고 찢어지고 부러져서 들어와요. 그때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연령은 이제 엄마 초보자들입니다. 그러면 같이 죽어요. 사색이 되죠. 그래서 일단 애가 어디 부러지거나 찢어져서 들어오면 이제 엄마 아빠가 들쳐오고 응급실로 뜁니다. 침대에 뉘어놓고 일단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피 닦고 환부를 드러내서 이제 다 소독을 한 다음에 의사가 제일 먼저 염증 생기지 않도록 이런 그 대못 같은 주사바늘을 들고 애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때 애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안 아프게 놔주세요 하고 팔래미는 애 있나요? 그런 애는 없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뻗댑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못 넣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아빠가 헤드락을 걸고 목을 제압한 다음에 팔을 안발을 걸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아이가 아빠 살려줘, 놔줘. 얘가 붙들려 있어야 사는 건데 놔주는 게 사는 건 줄 알아, 애들은. 그러면 그때 어느 바보 같은 아빠가, 그래, 잠깐 놔줄 테니까 너 좀 마음에 내키면 그때 주사 맞자. 그래서 순순히 따라줄 아이가 있나요? 그런 애들은 없어요. 할 수 없이 강압적으로 아이를 제압해서 주사를 놓고 환부를 드러내서 처치를 하고 꼬매야 아이가 상처 안 남게 깔끔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개인에게 공동체에 이렇게 상처를 드러내서 아프지만 수치를 드러내서 우리를 꼬매고 고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채택하십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7대 죄악이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구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무슨 여호와로 등장을 하죠? 상처를 드러내시고 째셔서 꼬매고 주사놓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곱 가지 죄악의 모든 상처와 수치와 악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에 대한 죄악이에요. 이웃에 대한 죄악이에요. 제가 어제 그 테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테드 여러분 가끔 보십니까? 거기 아주 좋은 강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테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미 카터 미국 전직 대통령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미국 초등학교들 학생들의 소원이 뭐냐면 그 지미 카터와 같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게 소원이래요. 애들 꿈도 야무져요. 일단 대통령은 한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지미 카터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그 퇴임하고 나서 그 행적에 굉장한 그 업적과 칭송이 있었습니다. 특사로도 많이 각 나라를 다녔었죠. 그가 그렇게 세계 어려운 곳에 고난의 현장에 발을 디디며 돌아다닌 나라가 145개국인가 7개국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녔죠. 그러면서 전부 가난한 사람, 오지에 있는 사람, 매춘굴, 인신매매 현장, 테러의 현장, 분쟁의 현장, 전쟁터 이런 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집을 지어주고 먹을 걸 모아다 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연세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건강도 많이 안 좋고 해서 예전만큼 그 활동은 못 하시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 말하는 걸 보니까 기운은 쌩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런 사람들과 그런 현장을 두고 보고 느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인류 최대의 죄악이 뭐냐?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정의를 내려요.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이다. 이건 상대적으로 약자들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도 약자고. 그래서 그가 무서운 통계를 쭉 아주 거의 다 뭐 원고도 안 보고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현장에서 몸으로 경험한 교훈이니까 그 잊을 내야 잊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생각에 우리 지구촌에 지금 노예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충 한 몇 명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3천만 명. 웬만한 크기의 한 나라 단위입니다. 3천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80%가 또 그들이 어떤 노예 신분으로 매여 있느냐? 성적인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폭력의 도구로. 근데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인류의 가장 악한 짓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설명에 충격을 받으면서
깊이 동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종교 경전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 때문이다. 특별히 이슬람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경전을 잘못 해석해서 지금도 성인도 되기 전에 여성들에게 여성 할례를 가해요. 가장 예민한 부분을 제거를 해서 성적인 놀이개로 남자들이 폭력을 저지릅니다. 그건 아주 인권살인이고 인격살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하는 그 이 문명 하에 인류가 3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해석이 전부 남자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 왔고 적용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말라기서 같은 끔찍한 일들은 왜 벌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게 뭘까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경구 하나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나머지 모든 삶의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랑이 삶의 원리를 가르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높은 얘기입니다. 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방종과 방임을 얘기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7대 악에 해당하는 구정물들을 토해내는 삶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갖고 있다면 뭐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 동감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여기서 소개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분은 초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소개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광야 같은 벌판에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헤매는 수많은 깜깜한 무지몽매한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만들고 준비하는 자로서 마라나타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자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언약의 사자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그 언약이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보겠다는 그 성실하신 약속에 묶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 전쟁 같은 사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버티고 아무리 도망다니고 아무리 주저앉고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고 음부의 네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며 너를 놓지 않겠다. 너는 절대 소멸되는 법이 없을 것이다.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았다. 그러니 내 언약의 사랑에 묶인 나의 아들들아 딸들아 바로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땅끝에 선 자로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언약의 사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위대한 노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백이 되어서 땅끝에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되는 인생이 되고 또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마라나타 찬양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서신절 한번 기도합시다. 고요히 머리 숙여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그분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오늘 그런 인생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에 찾아오셔서 전쟁 같은 사랑을 걸어오신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설득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는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